우리 재석팀 슈가송은요 2008년을 강타한 유로댄스곡입니다. 유로댄스? 유로댄스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좀 중독성이 좀 강하고요. 특히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강렬해서 아마 이거 예, 많은 분들이 예, 기억을 하시는 안무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희열팀에서는 100불이 나온 적이 있는데 시즌2 들어서 저희가 100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믿고 100불 한번 가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신감 넘치는 슈가송을 네, 추천한 사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네, 예. 재석이 형, 희열이 형 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아유 잘 지내시죠? 슈가맨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보할 슈가맨은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신화가 아니고 네, 저 신화맞습니다. 오랜 가요계의 역사를 써내려간 바로 팀입니다. 네, 제가 이분들과 여러 번 작업을 했었는데 작업한 곡들이 다 잘 됐지만 특히 이 곡은 정말 대박이 났어요. 정말 대박이 났어요. 어딜 가든 이 노래가 계속 많이 많이 흘러나왔죠. 예. 대한민국 가요계의 신화를 써내려갔지만 아쉽게 해체했던 분들이라 무대에서 노래하는 이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슈가맨에서 꼭 소환해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100불 특집이다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맘때쯤이면 그래도 불을 하나 두 개씩은 키시는데 갑자기 제 얘기를 듣자마자 불을 하나 좀 불안하네요. 제가 오늘 너무 100불을 좀 강조해서 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근데 힌트가 좀 어려워. 제보 사연이 초대박이 났었죠. 뭐지? 원더걸스 텔미 아닙니다. 아 아쉽네요. 네. 초대박이 났었죠. 특히 그 포인트 안무도 뭐 어마어마하게 10대! 10대! 10대에서요? 10대에서 지금 불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10대가 여기서 처음 맞추면 네. 최초예요. 아, 죄송합니다. 최초죠. 슈가맨 사상 처음이다. 아 이게 사실 그 슈가맨 사상 10대에서 맨 처음으로 맞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맞아요. 예. 켜주시면 됩니다. 우와! 켜주시면 됩니다. 저 지금 오늘 100불 가자 봤죠? 사연만 듣고 우리 윤여원 학생이 처음으로 어디서 좀 큰 힌트를 얻으셨는지 2008년 잠깐만 2008년이면 저분 7살 때예요. 7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신다는 건 얼마나 유명했던 곡이라는 거예요. 7살 때 10대에서 불 하나가 야 처음이에요. 자 다음은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거리로 한번 나가봐서 맞춰보시죠. 아니네 벨소리. 벨소리? 바로 알 것 같아요. 저희 신트럼이었죠? 이거 자주 듣는 노래였는데 클럽에서 클럽? 자 지금 뭐 직접적인 어떤 힌트 클럽 전문가 불 들어왔어요. 아하. 아 맞을 거예요. 클럽 쪽이니까. 뭐하세요 서리나 씨? 서리나 씨?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맞죠? 맞나 봐. 맞습니까? 아이고, 댄스 얼마나 유명한데. 그래. 그쵸?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 아닙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 시민 인터뷰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100불 가자 특집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서리나 씨가 네. 힌트를 좀 살짝 한번 주실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블링블링한 악세사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지금 알 것 같아 나오는데요. 자, 갑자기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켜두시면 됩니다. 나래박. 이럴 수가. 켜두시면 됩니다. 켜두시면 돼요? 다 켰네요. 예, 네, 지금 뭐. 다 듣고 키시는가요? 나래 언니가 너무 크게 말했어. 굉장히 남자. 휴가송의 전주를 들려드릴 텐데요. 자, 많이 들려드리지 않습니다. 벌써 지금 안무를 막 하시는 분들 계시고 포인트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77불이에요. 와! 마지막 23불. 유희열 씨의 1불까지 포함해서 24불이 켜줄 수 있을지. 정말 오랜만에 또 듣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듣고 싶었던 자 백불 가자 특집 댄스하면 빼놓을 수 없었던 바로 이 노래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슈가맨을 소환하겠습니다. 백불 갈까? 팀 슈가송은요 바로 원모 타임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그룹 슈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댄스 백불 가자 특집 여러분 유열 씨까지 포함해서 백불. 이건 어떻게?
줄 몰라요. 반응해야지. 대박이잖아요. 아, 진짜 너무 좋네요. 대박. 아니, 반칙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100%죠. 뭐가 반칙이에요? 너무 유명한 곡이잖아요. 다들 같이 좋아했잖아요. 나만 좋아한 거예요. 아, 너무 좋잖아요. 아, 근데 10대 분들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저희가 시험생 아니었어요. 시험생 아니에요. 아까도 아시는 분들이 막 여기 막 뭐 여기 뭐 뭐 되게 많아요. 사실 그 주얼리가 굉장히 좀 히트곡도 많고 사실 기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주얼리가요. 네, 저희 주얼리가 2001년에 데뷔해서 4기까지 있고요. 아, 네네. 네, 저희는 지금 원몰타임 했던 멤버 3기 멤버 그대로 아, 이렇게 완전체로 나왔습니다. 원몰타임은 진짜 얼마 만에 인형 씨도 이게 불러보시는 건지. 아, 봤더니 네. 10년 되고 막 이게 벌써 그럼요. 10년 됐더라고요. 10년. 아까 재석 씨, 네. 아까 오답 얘기하고 그런 아 우리 저 한 분께서 뭐라고 얘기 어, 외국에서 지금 저 오랫동안 뭐라고 발음하셨는데요? 어 주얼이 예 이렇게 아 외국에서 오셨는데 외국에서 오셨는데 외국 발음이 주얼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 슈가밴을 하면서 최단기간에 100불이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바로 저주가 나오자마자